오늘 여러분께 나눌 하나님의 주제 말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그러면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 이야기죠. The glory of God.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영광의 하나님, The God of Glory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쉽게 설명해서 주어는 영광이 아니고 주어는 항상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길더라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게 전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좀 길더라도 같이 함께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영광의 하나님, The God of Glory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면 영광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요? 구약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표현하며, 구약 성경은 없지만 라피드 쓰는 탈무드에 있는 샤카이나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도 하며, 신약에서는 녹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카보드, 샤카이나, 녹사. 그런데 도대체 이 단어들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 자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등등으로 번역되며 설명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영광이 뭔지는 잘 몰라도 뭐가 아닌 것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 뜻하는 대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이시라서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 즉 빛이며 광채며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좋으심, 이 모든 것이 영광의 하나님 그 당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과 영광을 따로 분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오늘 제목처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영광의 왕.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모시면서 오늘 예배를 문 열었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내가 만민 중에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당연히 만물 위에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이토록 모든 데 주어는 영광이 되나 다른 것이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언어나 우리 모든 데서 주어와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대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주장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영광이라 하면 독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중대하시며 벅찬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합니다. 영어로 heavy presence, holy presence. 그러므로 제 나름대로 독사를 제 나름대로 표현한다면 손에 만지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그 장소와 사람은 그 하나님 임재 안에 쑥 들어감을 뜻한다고 저는 감히 독사를 제 나름대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같이 자주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었음이. 이렇게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가 성막과 모세에게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토록 중대하시고 복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솔로몬에게 강하게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막과 성전에서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는 구름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신약에서도 구름 즉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등장할까요? 네,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신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을 다시 오시고 마가복음 14장 26-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토록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성막과 성전에서 모세, 제사장, 그리고 솔로몬에게 구름으로 나타나신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신약에서는 그 하나의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주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독사 영광을 표현한다면 손에 만지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크심 그리고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그 장소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감을 뜻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 그룹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크신과 위대하심을 내가 감히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름을 피해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그 구름 안에 쓱 들어가서 머물든지, 그러나 감히 내가 그 구름을 막든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라는 이런 비성경적인 표현을 이렇게도 대놓고 하는가요? 중대하시고 복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그분의 아름다우신가 크신가 위대하신가 그 임재,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인데 감히 나 같은 피조물이 그 크신 하나님을 가린다? 라는 끔찍한 착각을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단어와 표현을 그렇게도 많고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큰 존재입니까? 그렇게 큰 존재예요? 거꾸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작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작고 작은 신밖에 안 됩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심지어는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하늘은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감히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내가 가린다? 이거를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 더 끔찍해요. I cover the glory of God? What? You cover the glory of God? Are you that big? Is your God that small?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당신이 그렇게 큰 존재입니까? 상대적으로 당신의 하나님은 그렇게도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입니까? 어찌 감히 성경 어디에도 없는 표현을 이렇게도 대놓고 하고 있나요? 그런데 왜 이런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도, 표현을 하면서도 왜 이토록 찔림이 없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과 현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작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보잘것없고 오히려 세상과 현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에게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성경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껏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이 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서 내가 했던 사용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에서 다 지워주시고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뭐가 아닌 것은 알 수 있다고 시작할 때 나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쉽게 설명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내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형제 자매든 부모님이든 교회 식구들이든 가까운 사람부터 나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현실에 보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언행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언행에서 영광의 하나님, 즉 중대하시고 복차게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언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영광의 하나님 붙잡고 그분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 임재 안에 쑥 들어가서 그분 임재로서 이겨나가는 나의 모습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교회는 다니지만
심지어는 직분지었어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어려움을 주는 세상을 달려가서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자는 우리의 삶과 언행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면에 후자는 그냥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을까요?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다닌 것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열심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안타까움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이사야 11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온 세상은 물론 당연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 충만해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끔찍한 말이죠.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 교회에서는요 자주 목사님들이 이거를 인용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탓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평신도 꾸짖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 즉 주의 종들 제사장들 사역자들 꾸짖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호세아 4장 6절 읽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목사님들 이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런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꼭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특정 인물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제사장 직분이라는 그 거룩한 직분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만민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하 저는 지금 풀타임 목사지만 여러분의 전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라는 이런 끔찍한 표현을 하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딸아, 나의 종들아, 제발 나를 좀 알아가다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 방법대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올려드릴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다섯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인정하자. 하박국 2장 1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사건건 알도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ask, listen, discern, obey. 이거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매 순간 인정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을 믿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개 말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반드시 경청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삶으로 실천해야지 그때 비로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우리가 달다 외우고 암송해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흰 종이의 까만 글씨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피조물 아니면 창조주, 피조물 아니면 창조주. 그런데 현실도 피조물밖에 안 되는 사실 아시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고 믿는데 왜 현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그동안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실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알아야 하면서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요. 제발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크기로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동서남북에게 명령하십니다. 내놓으라고. 내 아들 내 딸 내놓으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내 아들 내 딸 내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스 지더스에게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80억 인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눈높이 뜻대로 그분의 눈높이를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저스 지더스 가상교회가 우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80억 인 구원인데 그래서 저희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드디어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방송국 그 번호가 있는데 끝에 네 숫자가 8091 8091 80억을 구원하자 80억을 구원하자 8091 아마 잊지 않을 겁니다. 8091 80억을 구원하자 80억 구원할 때까지 쉬지 않고 함께 이 거룩한 사명과 이 임무를 같이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영광 자체라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반사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맞아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맞아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영광의 빛 자체가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맞아요. 그냥 창조된 해, 달 그 정도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그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고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의 삶으로, 나의 언행으로 빛이시 예수의 빛을 그냥 반사하며 그냥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냥 내가 거울이 돼가지고 내 삶에서 그분을 반사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절대로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나의 빛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과 언행으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며 그분을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즉 그 생명의 빛을 내가 거울이 돼가지고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은 내가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즉 내가 자체 발광하려고 마치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내 잘한 걸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즉 자체 발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 발광을 세상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비속어로 땡땡 발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열정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성령 충만과 영적 충만, 열정 충만을 여러분 좀 구분할 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열정 충만한 자들은 습관적으로 내가 하면서 성령에 앞서 나가면서 일들 저지르고 일들을 망치는 사람들의 유형이고 이것들은 바로 종교인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잘 몰라도 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정 충만해가지고 내가 뭘 하려 하는 것은 절대로 영광의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나누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만 되면 되는데 이 거울의 표면이 매우 더러울 때 빛이 전혀 반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만 더러우면 이 빛이 굴절돼가지고 올바른 반사가 안 됩니다. 즉 더러운 거울의 표면은 반사 능력이 전혀 없고 조금 더러운 거울의 표면은 빛이 굴절돼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토록 자칫 크리스천들은 언행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오해시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빛을 올바르게 반사하는 깨끗한 거울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거울의 표면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결론이 바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아울더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는 거룩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gag, give, ask and give. Give 예수님께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드리고 ask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give 나의 기도들을 드리시며 감사를 심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정리할게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제 나름대로 영광 독사를 표현한다면 손에 만지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중대하시고 벅차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며 그 장소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런 비성경적 표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성경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껏 주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신 것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에서 지워주시고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딱히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딱히 없지만 꼭 그 말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는 행동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답지 못하게 행동한 것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딸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종답지 못하게,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행동한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이런 비성서적인 말을 싹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한 거를 우리가 회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고 올려드릴까요? 다섯 단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천합시다. 세 번째, 거룩한 사명을 알아야 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80억 인구, 동서남북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시라서 우리들의 그 영광을 반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결론은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고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아웃도 ask, listen, discern and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절대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사사건건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기도 들으심에 감사를 심으신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손을 손잡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빛이 예수님을 삶으로 반사하며 8091, 즉 80억 인류 구원을 향해서 우리 Just Jesus 가상교회와 함께 달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Just Jesus 가상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 드로요에서 시작합니다.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시고 2000년 동안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으로 와닿아서 저희가 드디어 방송국 개국하기 전까지, 교회 입당하기 전까지 제가 기다렸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7월 13일부터 드로요에서는 여러분에게 Just Jesus 가상교회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차근차근 나눌 거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밖에 안 살아요. 이왕 한 번 사는 것, 한 번 하나님께 기쁨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부르짖는 거,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오직 예수, 한 번만 사는 삶, 한 번만 드리는 삶. 우리가 딱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어떨까요?